노트북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가기 시작했고 미래에는 수천 개의 화면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네다섯 개 정도 섹션이 나눠져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로봇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2020에 의견을 했었고 대부분 그 연도가 이어져서 지금 결실을 맺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많은 로봇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친구들이 이제 페이퍼를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오늘의 포커스는 사실 이때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대부분 로봇이 이래라는 얘기는 되게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 라는 얘기는 잘 못하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되게 뭐 급증할 것이다. 70조 시장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한 분이 눌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플레이를 화면을 눌러야 되는데 가서 누르고 찍어볼까요? 네, 여기 화면을 네,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헨나 레스토랑입니다. 그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에버랜드 같은 데고요. 그 에버랜드 안에 이제 그래서 일본 사람들 유럽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풍의 그런 놀이공원이고 그 이 놀이공원과 이 근처에 또 헨나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굴지의 제1의 여행사가 이 놀이공원과 하우스템퍼스라고 하는 이 놀이공원과 헨나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놀이공원 안에 헨나 레스토랑이라는 데를 가보자 그래서 가봤었는데요. 재밌었던 건 로봇들이 되게 많아요. 로봇들이 되게 많고 거기 있는 매니저들도 이제 인터뷰를 다 했었는데 저 로봇들이 오코노미야끼를 만드는 로봇도 있었고 음료 칵테일 만드는 로봇도 있었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로봇도 있었어요. 근데 재밌었던 건 저렇게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 익는 동안 말을 걸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우리 그 대판야끼 같은 거 하러 가면 주방장이 말 걸어주는 것처럼 그런 무드를 좀 연출해 놨어요. 그게 되게 좀 특이했었고 저기 있는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넌 로봇 전공자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저 로봇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개발해? 라고 얘기를 할때 외주를 준대요. 그래서 관련된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한테 자기네가 외주를 주면 개발해서 오고 자기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기획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용 문제예요. 사실은 저 로봇들은 5년이면 감가상각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사이면 자기네가 투자했던 회수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에다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하려고 하고 직원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또 놀이공원의 특성상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 로봇 자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헨나 호텔 같은 경우에 이거 이 호텔은 직원이 스물 몇 명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이 로봇을 도입하고 나서 지금 한 8명 정도로 줄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이렇게 생긴 로봇 외에도요. 창을 조용히 닦는 로봇이 있어요. 그리고 잔디를 조용히 깎는 게 있어요. 이게 일본 애들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천천히 조용해요. 한국은 좀 시끄럽고 빨리빨리 하는 것 같거든요. 민족성이 약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에서 봤던 로봇들은 되게 조용하고 되게 정교하게 일을 하는 성향대로 되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 로봇이 이제 박스 같은 걸 딱 넣으면 옆에 체크인 할 때 좀 기다리잖아요. 그럼 가방 넣어놓고 놀러 갔다 오라는 거거든요. 가방을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맡아주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데스크에도 사람이 없어요. 이 호텔에 가면 재밌는 건 뭐냐면 투숙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까지 사람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에 있는 것도 그 좀 되게 이상하게 생긴 여자 로봇하고 공룡 로봇이 있어요. 다이너스토어 로봇이 있는데 애들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헨나 호텔, 원래 헨나가 좀 약간 이상한 약간 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잡아서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니저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사람도 경영학 전공이었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로봇은 변기 닦는 로봇, 그 다음에 매트리스를 접는 로봇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는데 그두 가지가 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안 돼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서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좀 약간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호텔을 전 세계적으로 200개까지 늘릴 예정이고 우리나라에도 내년에 들어오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호텔이 전 세계로 퍼지는 데 있어서, 그러면 너네가 몇 호점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영호점이래요. 왜 영호점이야? 그랬더니 우리는 뭐를 무엇을 실험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해서 도쿄에다가 1호점을 냈고, 그다음에 어디다 몇 호점을 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헨나 레스토랑이나 헨나 호텔이나 비슷한 경영 방침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무엇을 더 접근할,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게 그것들을 기획하고 창조하는 일은 사람이 하고, 그거에 관련된 업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었고, 실제 메인터너스나 이런 부분들은 외주를 주는 형태로, 위탁하고 있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 봤어요. 그러면 너네는 컴플레인 나거나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 그랬더니 다른 일반 호텔보다 4배 정도 많은 CC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호텔 경영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전시장에 있었던 거긴 하지만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쓰이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제가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뒤로 가서 뒤로 그래서 움직임 같은 게 되게 재밌다. 그리고 이제 저게 액체들이 좀 날라간대요. 근데 그 날라가는 액체나 이런 것까지 다좀 약간 고민을 해서 되게 델리케이트하거든요. 저 간격이나 뭐 이런 유리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저런 것들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헨나 호텔에서도 어때 로봇이랑 일하니까 물어보니까 되게 좋대요. 왜? 그랬더니 24시간 일하는데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대요. 보통 직원들한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대요, 전에 일할 때는. 근데 그런 일에서 조금 약간 해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전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신성 ENG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태양광 패널을 원래 했었던 회사고, 이 회사가 또 재밌는 게 창업주가 연세가 꽤 있으세요. 70세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분이 어떤 성향이냐면 얼리 어댑터 성향이세요. 3D 프린터를 턱 하나 사다 주고, 자 이거 갖고 우리 생산 공정에 써보자. 그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되게 오래전에 시도를 했고, 동아리 형태로 회사 안에서 무언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실제 부품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부 부분, 사실 중소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투자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 팩토리를 투자를 했고, 그 일부, 그러니까 두 개의 라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라인을 스마트 팩토리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은 원래 공장 라인에서 일하시던 노동자였는데, 그 분이 이제 실제로 제가 다음에 설명하는 뉴칼라, 새로운 직업의 것들을 기획하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인터뷰하면서. 근데 좀 재밌는 일이었고,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면서 공장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재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두 개의 라인 중에 한 개의 라인이 그렇게 된걸 보았고, 근데 재밌는 건두 개의 라인 다, 그러니까 앞서 일본하고 여기 이제 한국 회사를 갔을 때좀 안타까웠던 건 대부분 독일제나 일본산 로봇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 아직 로봇 산업이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게, 스마트 팩토리 하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가장 그걸 많이 얘기하는 나라는 독일이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독일이 로봇과 그 인프라를 팔 가능성과 수익이 가장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얼 4.0을 독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단어를 들고 나왔고, 그거에 가장 열광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사실. 그래서 그게 맞을까라는 퀘스천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이미 근간 자체가 로봇이라는 걸로 잘 잡혀 있고 그게 성장하는 산업이지만, 우리나라는 당장 문제가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자동화 쪽으로 가면 대기업은 좋을지 몰라도 중소기업이나 좀그
일반 고용 계층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로봇과 사람이 하는 일이 대체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근데 또 신성 ENT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아졌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오래 일하면 그 직업병이 생긴대요.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줄었고 안전사고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운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일 프로세스가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으로 로봇들이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로봇들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자체 스스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 상황은 인간에게 복종하게 만들겠다. 이런 규약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저 얘기는 앞에 오늘 이렇게 쭉 강연 내용을 보니까 아, 이미 많이 들으셨겠다 싶어서 저는 본격적으로 그 뒤쪽으로 조금 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또그 거기에 갔어요. IBM 왔음.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이 많더라고요. IBM 왔음, 접는 사업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IBM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길병원에서 이거를 할때 재밌게 들었던 거는, 이제 저는 사람들과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주로 이제 리서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암 진단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여섯 개의 다른 국가 의사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분인데 암이 대장암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뒤로 오시기 전에 여섯 개 분과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디스커션을 하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항암제, 이런 치료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왓슨이 내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의 소견을 밝히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나서 환자분을 들어오시게 하고 나서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하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 그래서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초이스를 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부연 설명들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환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환자분 뭐라고 하셨대요? 아이고, 제가 뭡니까? 의사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마 대부분의 환자라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아마 왔으니 1순위에 올려놓은 걸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때 조금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때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현 교수님이라고 이 길병원에 도대체 이걸 누가 들여왔을까? 라는 퀘스천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이거 들어오고 나서 뭐가 틀려졌습니까? 그랬더니 전에는 이 의사 일중에 얘가 다학제적으로 뭔가 다른 거 하는 게 약간 세미나식으로 부차적인 일이었대요. 자기 업무에 포함이 안 됐었대요. 그리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저게 실제 진료를 하는 단계에 가면서부터 여섯 개 분과가 모이기 시작했고, 로봇이 되게 잘 내놓다 보니까 공부를 해서 만나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공부를 조금 덜 하셨었대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고 디스커션 할수 있는 기회가 됐고, 아,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왜냐하면 걔랑 다른 소견을 냈을 때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거에 대한 신경도 좀 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내부적으로 다학제적으로 디스커션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거를 측면에서 들여오신 분은 이분도 70세가 넘으신, 거의 80세에 가까우신 노령의 그 이영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의료 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병원에 1년씩 기다려서 가서 15분, 20분 정도 의료를 받는 게, 암 진단을 받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라는 퀘스천인 거죠. 그분이 물론 오랫동안 업적을 쌓으신 분이었겠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은 정말 그거를, 그 대학병원들은, 아니면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그걸 판단한 능력이 없을까? 그렇게 의사의 격차가 많을까? 이런 퀘스천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저런 로봇을 통해서, 그래서 의료 부분도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분산화가 이루어지듯, 그 모든 조직에서도 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도 헷갈려 죽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의료의 민주주의,
그래서 탈집중화가 일어나면서 좀더 싸게 많은 사람들이 더 객관적으로 제일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리고 또 그때 제가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가 로봇이 할수 있는 것이 그럼 진짜 어디까지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창작하는 단계까지 가능한가라고 해서 창작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실 근데 렘브란트 미술관 프로젝트는 사진을 넣으면 렘브란트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였고요. 플러머신도 비슷한 음악에 대한 얘기였고, 요리도 여러 가지 요리법대로 합쳐가지고 새로운 요리를 내주는 거였고, 전에 맛보지 못했던 요리 거죠. 그리고 이제 프렌즈 시리즈의 최종회를 추측해갖고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선보인 바 있습니다. 강연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것들이 로봇의 일로 대체가 되고 있고, 로봇이 스스로 창작까지 하는데 정말 다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창작하는 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후자 쪽에 조금 가까워요.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 활동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새로운 것, 뭔가 그런 것들을 인간 사이에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상당 부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이 좀 괜찮아. 근데 이것을 로봇이 만들었어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그것들이 명성을 얻고, 그 나름의 사람들이 갖고 간, 그러니까 뭐 유명한 백선생 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조금 더 그런 일들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저 인공지능들이 나오면서 제가 지금 신한금융투자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마케팅 산학을 왜 대학에서 할까라고 광고, TV 광고가 이때까지 ROI가 제대로 안 나왔던 거죠. 누구한테 어떻게 타겟팅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인터랙션이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계속 비대면 계좌에 대한 얘기를 해서, 비대면 계좌 왜요? 그랬더니 영업점 계속 문을 닫고 있대요.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게 오프라인 영업점을 거의 문 닫는 것들을 기정사실화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들이 이미 폐쇄하기 시작했고, 시티은행, 우리나라에서 있는 시티은행도 지점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있죠, 고객 CX 콜 받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그 상담원은 로봇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패턴화된 그런 답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봇을 도입하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자리를 잃으니 일자리 잃는 대신에 그거에 대한 이익을 받는 회사들은 로봇세를 내야 해. 저는 이거 찬성합니다. 빌게이츠 쪽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는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빈부격차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재활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고민에 빠지는 시대적 요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또 사람들은 너무 오래 살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로봇을 들여오는 건 분명 생산적으로 효율적이지만 그걸 전체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 소사이어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아니면은 직무전환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 그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집중적으로 뭐 공공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던 그 다음에 논의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자동화를 먼저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부의 재분배나 아니면 노동의 재분배에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에는 뉴 칼라가 생겨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은 블루 칼라였어요.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오피스가 많이 생겨나면서 화이트 칼라가 나왔고, 지금 로봇들이 들어오면서 뉴 칼라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은 창조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미 따라하는 거는 다 잘하고 있는 거죠. 로봇들이 누군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요? 제가 시각 영상 디자인학과 전공인데요. 로고 혹시 디자인 해보셨나요?
옛날에는 그게 몇 천만 원, 몇 억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요새는 1억 이상 주고 하는 데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파이버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전 세계의 누군가가 5불만 내면 24시간 안에 퀄리티 좋게 다 만들어줍니다. 공유경제 시대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툴로 뭔가 작업하는 것들은 굉장히 공유경제로 인해서 왜 걔는 그냥 하고 싶은 거거든, 그게. 누군가가 하는 일들이 돼버렸어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세 가지를, 아니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저의 다년간의 경험, 그러니까 제 백그라운드 좀 설명드리냐면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회사를 들어가기에는 삼성그룹사의 소프트웨어 전공직 공채로 들어가서 프로그래머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팀의 첫 번째 여자 프로그래머고요. 그다음에 세이클럽도 친구들하고 만들어서 네오이즈라는 회사의 창업 멤버기도 했고 야후코리아에서 야후꾸러기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제일 열광하는 야후꾸러기를 혼자 코딩부터 디자인부터 기획까지 다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전략 컨설팅도 했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그거였어요. 왜 우리나라를 뺏기지? 이게 퀘스천이었어요. 나는 뺏기지 않는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한 게 뉴욕대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자인 프로세스,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이세 가지만 배우면 모두 다할수 있더라고요. MIT도 마찬가지입니다. MIT도 프로세스와 프로그래밍과 로보틱 이세 가지 가르치면 다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부차적인 몇 가지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는 복잡성의 증가에 따릅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저것 주고받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관계망을 통해서 급속도로 아주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앞에 클레이 셔틴은 이제 저의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고, 그 영향을 저도 상당히 받았고, 그런 문화에서, 아, 이게 저세 가지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관계가 중요하는구나. 이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있는 이 관계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무언가 만들어내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프로세싱이라는 걸로 맨 처음에 배웠어요. 여러분 아이두이노 하면 있죠, 아셨죠? 근데 사실 이게 프로세싱 화면이에요. 원래 프로세싱 아이디 쪽에서 아이두이노가 나왔었던 나왔었고, 그 프로세싱을 해보신 분이라면 단일 식품만 사이트를 안 들어가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제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저는 이분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강의를 공개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튜브에 라이브로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전 세계 애들이 이 사람한테 배웠다고 그러면 되게 부러워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저의 많은 그 친구들이나 저 주위에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은 공개 활동에 되게 열심히 있고요. 알두리노는 운 좋게 사실은 좀 나쁜 얘기는 지나가고 마시모벤지가 만들긴 했는데요. 실제로 퍼지게 된 계기는 사마이보가 인터넷에 수업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전기전자회로 하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무선도 배우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토타입을 제가 배웠던 거 뭐냐면 뭐든지 작업을 하면 그때그때 기록해라. 그리고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공유를 해야 돼. 이게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록하는 문화를 좀 배웠었던 거예요. 넘어갈게요.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랑,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되게 단순해요. 저거를 배우는데 사실 몇 개월 안 걸렸거든요. 전부 다 해서 그 무선까지 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도 항상 과제를 할때 어떤 고민을 하냐면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 남들이 만들어놨던 소스코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었던 거는 이 친구는 근육권에서 왔었고 이 친구는 이제 다양한 직업의 친구들이 와서 한 1년만 배우면 한 학기만 배우면 모두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픈소스로 가능했고 수업에서 배우는 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누군가 업데이트하고 정보가 너무 빠르니까 미친 듯이 정보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흡수를 하면서 학습 양이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을 누르면 주크박스처럼 소리를 나는 것들로 만들었고 저런 것들은 사실 오픈소스 하대요. 오픈소스 운동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개한다라는 거는 결과물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매 과정, 컨셉부터 실제 전기전자 회로, 회로에 대해서 남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해야 되고, 버전별로 코드를 공개해야 되고, 내가 갖다 쓴 코드들은 커멘트를 넣어서 표시해줘야 되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계속 지켜지는 상태에서 공유가 계속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거의 혁신의 속도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메이커에 대해서 그 성장하는 그 시기에 제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 2007년에 메이커페어에 나가게 됐어요. 뭣도 모르고 나갔어요. 타마이거 선생님 나간다고 해서 그냥 그래 뭔지 모르지만 같이 따라가볼까 해서 나갔다가 그때 이제 데이브로키도 보고 유명한 사람들, 그때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될지 몰랐죠. 10년이 지나니까 그때 초기에 거기에 전시를 했던 사람은 지금 싹 다 유명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시에 오는 사람들은 테크니컬하게 유명한 사람이기보다는 인터넷에 뭔가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커다란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시라기보다는 뭔가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워크샵을 하거나 뭐 이런 무료 워크샵을 하거나 그런 정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급성장했고, 재밌는 거는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베트남 전쟁 때 이제 우드스톡 페스티벌을, 락 페스티벌을 히피들이 했었던 거 있죠. 반전 시위처럼 그런 분위기예요. 기술의 히피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사실 풀뿌리 기술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시자를 위한 페스티벌이고요. 전시자들이 모두 다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진에 있던 사람 데이로이었고, 저는 그걸 가지고 바느질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워크샵을 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이런 상을 받곤 합니다. 10년 정도 했더니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이 그 세계에선 제가 좀 그래도 나름 유명합니다. 바느질 회로 소울 서킷 하면은 써니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 남편이 되게 뭐라 했어요. 바느질이 뭐 되겠어? 이러면서 비웃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하니까 되게 재밌는 컨셉이었고, 엄마가 딸한테 과학을 재미있게 어렸을 때부터 접근하는 용도로 시작을 했었던 거고, 좋은 반응을 얻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뜨개질 전공 바느질 협회 할머니들이 이제 가장 유명한 그룹 중에 하나고요. 패키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기술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조금 더 낫게 쓰인다라고 하면 어떤 기술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민주화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기술 민주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재교육을 하건 뉴칼라들한테 어떤 교육을 할 때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만나졌다, 그리고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을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메이커 교육에서 해야 되는 것은 3D 프린팅이나 아니면 로봇 아드리노 교육이나 코딩 교육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해야 되는 건 세계 시민 교육이고, 디지털 리터러시고, 그리고 창의적 크리에이티브 띵킹이고, 컴퓨테이션을 띵킹, 사고 방식 자체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를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남들에게 주는 방법, 그것들에 대한 철학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프로세스,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링. 팅커링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서 개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서 개조해서 그것들을, 그것에 관한 지식을 자기한테 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메이커, 그러니까 어린 메이커들이 실제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중학생인데 이미 대학에서 퍼블리싱하고 이런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은 뭐에 기인하냐면 자기의 프로젝트, 자기 아이디어를 통해서 한 친구들, 그리고 누가 유명해지냐면 오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유명해집니다. 퍼블리싱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냐, 우리 이거는 뭐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방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습득을 기술로서 이타주의 관점에서 갖고 가야 된다가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교육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MIT 스탠포드가 오픈 포트폴리오를 받아들이고 있고,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MIT에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질문인데, Why do you make? 또 왜 만드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거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기 아이디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네가 만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도 과연 개발자로 일하신다면 그렇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화해서 아래에서 위로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할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오픈소스로 이미 많아서 아이들은 이미 다 하고요. 어른들, 노인들도 할수 있습니다. 메이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클루시비티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 여성, 노인, 연령, 그러니까 연령, 노인 같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라는 쪽에 그 철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메이커 교육 코리아를 통해서 한번 그 활동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